강원도는 주한 외국인 SNS 기자단을 초청해 우수 엘리니스 관광시설로 선정된 전통 한옥 관광호텔 고려궁 체험과 팸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강원도 하면 웰니스 프로그램 자체가 유명한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려궁이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풍경과 한국의 전통적인 모습도 보여줄 수 있어서 고려궁 호텔이 됐습니다. 지금 21개국 손님들 와 있고요. 아프리카, 프랑스, 미국, 미주, 아시아계 모두 다 다양하게 와 있어요. 최규옥 전통 한옥 관광호텔 고려궁 대표는 바랑산 해발 900m에 조성된 고려궁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한국의 풍부한 문화유산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전통 음식과 다도, 한복 입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기자단의 방문을 환영한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한옥을 이렇게 친 높이진 데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메산 골까지 오신 것에 대해서 머리 숙여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즐겁게 맛있게 웰니스 관광을 진짜 느끼고 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려궁 전통음식 체험에는 강원도 특산물과 고려궁 미네랄 바이오센터가 개발한 물로 조리한 전통음식들을 골고루 맛을 보고 미네랄 막걸리를 마시며 국악인이 펼치는 전통민요 향연에 신명나게 춤을 추었습니다. 외신 기자단은 고려궁 박물관에서 전시된 구석기 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물들을 보면서 선조들의 삶의 흔적들을 카메라에 담으며 기록을 했습니다. 고려궁 아리랑 공간에서는 강원도 옹편면 경강로에서 산양삼을 재배하는 조성근 농민이 8년생 산양삼이 자라온 재배 방법 설명을 들었습니다. 기자단은 산양삼 뿌리에 흙을 물에 깨끗이 세척하고 직접 유리병에 소주와 삼양삼주 담근 체험을 하고 기념으로 가져가는 추억을 기록했습니다. 주한 외신 기자단은 고려궁은 조선시대 고산 윤선도가 사용했던 고택을 옮겨온 것을 들으며 역사에 가치가 있는 유적들을 직접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Hey, 안녕하세요. I am Sabine Durrani from Pakistan and I'm a KGSP scholar. Korean government gave me a scholarship and I am studying in Yonsei University. I'm an architect and it was so much fun to be here, especially like going to Gangwon and Surfi Beach and then coming here, Pyeongchang. It's really nice. I made a friend too. So it's Bhumi and it's everywhere with me. And I'm promoting Gangwon and it's a must visit place. I would recommend it to all of my friends that everyone should come. And everyone here is very humble, polite and nice. Thank you, Gangwon. 그 한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전통을 다시 복원해서 이런 좋은 그 관람의 장으로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젊은 그 학생들이 이런 곳을 많이 단체로 방문해서 이런 그 옛날 멋스러운 우리나라의 전통 그 한옥에 대한 멋도 느끼고 그다음에 좋은 자연 경관을 같이 만끽했으면. 예, 현재는 아주 길이 협소한데 향후 2차선을 확장할 것이고요. 또 저희 그 고려궁에서 횡계나 진부역으로 그 셔틀버스도 운행할 계획입니다. 주한 외국인 SNS 기자단의 생생한 전통 한옥 관광호텔 고려궁 체험은 인스타 프로그램과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22개 해외에 홍보되어
외국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관광시설지구로 고려공이 부상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여입니다.